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밑에 프로덕션입니다. 프로덕션 부분에서 두 번째 항목인 피셔리. 피셔리.openac.ai. 피셔리는 물고기였자가 들어있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해양 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세한 내용은 좌측에 있는 메뉴 각각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피셔리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교육도시에서 소비할 해양수산물, 수산물의 조달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획득하는 것이 관건이 되죠. 수산물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어로우는 원양이라든가 연근의 어떤 포획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양식 같은 경우는 육상과 해상의 양식업이 있죠. 그러니까 포획업과 양식업 둘 다, 또 포획업 같은 경우는 원양과 연근의 근연의를 써놨네요. 그리고 양식은 육상과 해상 양식 둘 다 포괄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생산 과정을 수립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의 어로 관행, 그죠? 어업 관행이죠. 어업 관행을 존중하는 한편, 보다 혁신적인 어업 보획이죠. 보획 어업과 그리고 어업과 양식 어업의 기술적 방안, 그죠? 기술적 방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에 대한 피해, 환경의 바다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현재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은 우리가 먹는 그 해양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바다 해양 자원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하고 비슷해요. 전기를 그냥 쓰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전기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위험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피해, 그죠?를 지금 모르고 지금 덮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얘기도 나오는데, 마찬가지 지금의 업 관행과 양식 관행, 그죠? 양식 관행은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수산물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마찬가지로 굉장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 주변 백화 현상 이라고 하는 백화 현상은 뭐냐니까 바다 속이 그냥 하얗게 사막화 되버리는 거예요. 양식장에서 육상 양식장이든 해양 양식장이든 상관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양식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뭐 전복이라든가 뭐 광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맛있게 잘 먹고 있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바다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그 의핵 의로사 또 그물을 쓰는 그런 포획이죠. 그물을 사용하는 포획업의 경우 마찬가지 그물에 의해서 수많은 바다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죠. 바다 생명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죠. 그렇죠? 원자력 발전과 똑같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어업과 양식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머리를 써가면서 코딩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왕이면은 바다, 해양 수산 부문에 익숙한 부문의 배경 지식을 갖춘 개발자. 그래서 개발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업 관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포획업이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양식업이 지금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개발 처리 시스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획득하고 거기다가 더 하나 더 바랄 게 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시민들의 참여 방안. 그래서 뭐 갈치 처리도 예를 들어 갈치철, 갈치가 주로 포획되는 철, 혹은 한치가 주로 포획되는 철, 그죠? 이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요 어로 행위에 시민들이 어로 행위 어로 과정 참여할 방안. 그래서 이 시민들의 참여가 곧 레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참여 이퀄 레저로 이용할 방안이죠. 활용할 방안. 그래서 낚시 같은 경우 상당히 재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사람들이 갈치 같은 경우나 한치를 낚시로 잡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도시의 식당으로 조달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다양하게 기존의 어떤 익숙한 수산, 해양수산과는 다른 한 차원 업데이트된 그러한 해양수산물의 생산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이 개발팀들의 역할입니다.